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택배아노베이스에서 정대 역할을 맡은 이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한 달인 여성 맡은 최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성민 씨, 아까 보니까 예. 이성민 씨, 자, 갑자기 음악 주세요. 좋아요. 네. 어색할 수 있지만 두 분 친해지지 않은 의미로 우리 최강희 씨가 봤을 때 실제 이성균 씨가 어떤 것 같아요? 아재짠 놈이 있나요? 이름하여 이성균 나는 이럴 때 재즈하다 베스트 3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애기 볼 때요 해서 안 끼시다가 너무 실수하고 옆에 놓고 일춘수락 사전 탐색 하나씩 하나씩 들어봐요. 이름을 눌러서 내 사진이 있으면 1촌 이나영 수장 사진인데 내 거 없으면 얘 뭐야? 수장 안 해도 거죠. 내가 아는 남자들은 다 이만하던데. 네. 네, 일단 전개가 많아가고 다리면 틀어졌다고 그 사람의 성의 만화를 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했습니다. 저 몰라요? 여자도 사정하는 거?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원래 대본에는 없었는데 수정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. 보고서 확 끊겼죠. 네. 그걸 그러면은 그 대사를 보고 아신 거죠? 예, 알겠습니다. 예. 이분 같이 많이 나섰고 현장 가가지고 좀 이제 걸리는 부분 있으면 제가 힘들고 가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대변해가지고 감독님하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포인트네요. 예. 관리는 전혀 안 했고 관리는 전혀 안 하셨다고요? 최강희 방발!